처음부터 너 두기 시작해 이게 아니라 이미 내가 뭔가 시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한 가지를 더 시작을 해도 된다 라는 거지. 대신에 기존에 하고 있는 일은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. 쥐고 있으면서. 2021년도 돼지띠분들 운세를 볼 건데 27살부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27살 되게 뭐야 의뢰생 돼지띠 있잖아요. 얘, 네. 이 친구들은 두 마리 토끼 다 잡으셔도 돼요. 예를 들어 내가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서 새로운 걸 도전하거나 시작을 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. 아니면은 하고 있는 사업 있잖아요. 하나를 더 추가를 하셔도 되는 거고 양단으로 다 두 가지를 병행을 하셔도 나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. 근데 어린 나이에 벌써 그렇게 해도 되나요? 능력만 있으면 안 될 게 뭐라. 조금 내가 능력이 되고 좋은 기획안이 있다면은 시작을 하셔도 돼요. 너무 그렇게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. 좀 소소하게 시작을 하면 되는 건가요? 그렇죠. 너무 크게,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은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. 처음부터 너 두 개 시작해 이게 아니라 이미 내가 뭔가 시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한 가지를 더 시작을 해도 된다라는 거지. 대신에 기존에 하고 있는 일은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. 쥐고 있으면서. 좀 가져가되 서브 개념으로? 그렇죠. 투잡식으로 가도 된다라는 거죠. 두 가지를. 금전이 쌓이는. 그렇죠. 그럼 훨씬 조금 더 괜찮을 수가 있어. 근데 희한하게 도와주는 사람이 생겨서 움직이라는 거예요. 그럼 두 번째로 이제 39. 39살 이분들은 솔직히 우리가 요즘에 이제 결혼을 한 번 하는 사람 있고 두 번 하는 사람 있고 이제 그렇죠. 세 번도 하고. 열 번 한 사람도 다 있잖아. 근데 이제 39살 분들은 이제 새 출발을 좀 시작을 하시는 시집장가 안 가신 분들은 결혼의 얘기가 좀 오갈 일이 있을 수가 있고 또는 두 번째가 됐든 세 번째가 됐든 재혼. 그쵸. 재혼의 운 때도 좀 들으셨다라는 거예요. 그러다 잘 살고 있는 이혼하라가 아니라 현재 홀몸인 사람들. 근데 이 돼지띠 같은 경우에는 여지껏 20대, 30대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좀 새로운 인연, 귀인이 조금 많이 들어오는. 그렇죠. 사람들이 많이 따라드는 돼지예요. 내년에. 좀 인정을 많이 받는 건가요? 인정을 받기보다는 내가 내 스스로를 개척해 나가는 거죠. 그렇죠. 자기관리? 자기관리. 그렇죠. 근데 내년에 어쨌든 조금 결론적으로 나 혼자 있지는 않을 것 같아. 옆에 항상 누군가가 있을 것 같다. 마지막으로 이제 51. 51살. 네. 조금 힘들어요, 이분들은, 내년에. 51살, 병원 신세 지실 일이 조금 있으실 것 같아.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병원? 병원이란 몸수가 조금 안 좋은 건가요? 아니, 사고수일 수도 있고. 전문 용어 많이 쓰시네. 예, 몸수. 몸수가 많이 안 좋은 거죠. 몸수가 많이 안 좋으신 거죠. 근데 기관지 호흡기 질환 쪽으로 특히 많이 조심하셔야 되고 오장육부 소화 안 되는 것도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. 근데 특히 51살 여성분들 풍 질환, 풍 같은 거 있잖아요. 손발이 자주 저리거나 애리거나 희한하게 한쪽만 자꾸 이렇게 저려요. 이러신 분들은 피리병원에 가보세요. 푸우는데 나이 없어요. 건강 많이 조심하세요. 51살 분들. 안 그러면은 내가 나가지 않아도 될 금전이 병원비로 다 나가. 이분들은 그러면 다른 쪽은 다 나머지 괜찮은 건가요? 건강 빼고? 괜찮은 사람이 있고 안 괜찮은 사람이 있잖아요. 왜 자꾸 이렇게 몰아가세요? 선생님 보셨을 때 좀 어떨 것 같아요? 제가 보는 관점에서 건강을 좀 많이 조심하시고요. 네. 금전적으로도 지출 나가는 거 좀 많이 조심하시고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너무 내 몸을 혹사시키면서 일하지 말으셔라라는 거예요. 맞잖아요. 너무 열심히 살아. 너무 열심히 사신다고 51살 분들이. 네. 그래서 내 몸 망가지는 건 모르고 사셔. 네. 근데 누가 알아주냐고. 엠병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않아. 맞습니다. 아휴. 감사합니다.